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나이가 선선하니 참 좋아요. 아이고, 그나저나 어떻게 식사들은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 자,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 주말이죠. 저희도 토요일만큼 또 공연물도 이렇게 많은 공연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나왔으니까 참가 몇 곡 해드릴게요. 이거 뜨거우니까 여기 시원한데 앉아요. 거기 뜨거워. 에? 시원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곡이니만큼 잔잔한 노래로 목을 푸는 의미로다가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자리 잘 잡았네. 2층 집 동네. 아이고, 세상에나 시원하죠? 예, 거기서 재미나게 구경하시다가 이따 우리 식구들이 여섯 팔거든 한 명씩만 팔아주셔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하나 하는데 저거 하나 갑시다. 정조지 않으리. 예, 이 노래를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간을 슬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모 이뻐 골 그만 봐. 응? 아유, 세상에 얼굴 이쁘게 생겼어. 골 안 봐도 돼.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행복한 오늘 날 되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간을 슬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으면 음악 하나 갑시다.
아까 노래 안 할 때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는데 딱 노래 한 곡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떼고 좀 많이 오시잖아.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과거 개나리가 엄마들만 찾아 왔다니. 노래 어디 괜찮았어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할까? 일부러 우리 저 우리 이모 유튜브에서 저만 조금만 본다 하시는데 우리 이모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내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 너무 고마워서. 사랑해. 사랑해. 꽃 사랑 꽃 금단지 노래. 아우 그 노래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은 사랑감 하나 더 주세요. 사랑꽃 하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도 돼요. 우리 이모 어떤 거? 어? 어? 사랑반 눈물반. 사랑반 눈물반. 그거는 새벽 1시 반에 불러주면 안 돼? 해드릴게 해드릴게. 어? 어? 보리고개? 보리고개. 그래 세 곡 다 합시다. 한국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삼촌하고 이모가 이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안 해주면 폐 줄 것 같아.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부담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따가 이제 공연하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겁나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사람 심리가 나는 게 뭐 나도 장사꾼이라 물건을 막 팔아먹어야 될 그런 막 충동심이 생기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을 모이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도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이고. 자, 준비됐으면은 근데 우리 봉사분만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떡? 맛있게 먹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머리 수그려서 이번엔 이쁘게 경례를 할게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박수 안 친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 진짜. 바로바로 이어서 주세요. 그렇죠. 이 이유만으로
잡식이들은 어머 세상 안 돼도 되는데 아무도 나는 잡식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난 그것도 나면 우리 식구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네. 근데 희한하대 내가 내 꽃만 꽂고 금고복을 입으면 어머 감사합니다. 장가나 두 번 더 가세요.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집이나 세 번 더 가시오. 그래도 분위기 겁나게 좋네. 엄마도 그거 듣고 싶어? 엄마는 시집 네 번 가. 우리 오라버니는 아직도 집구석에 안 갔어? 장가를 못 갔다고? 내가 보기에도 오라버니 나랑 안 살 것 같아. 같은 여자라도 안 살 것 같아. 아유 진짜 앵콜이에요? 그러면은 앵콜 내가 받긴 받을게. 우리 오빠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어떤 노래 좋아해? 옛날 노래 18번 오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샹송 좋아해요. 샹송? 샹송은 어떻게 하는 건데? 모르지? 그래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저기 그 MR에 보면은 신나는 노래 있죠? 두 곡짜리로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MR이라는 노래 음악에 맞춰서 노래 두 곡을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북장구도 겁나게 잘 쳐요. 예, 우리나라 우리 고유의 악기 북 장구 깽가리 역가리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신명나게 우리 식구들 나와서 우리 고유의 악기 신나게 한번 두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거 노래 하나 가는 동안에 제가 솔직히 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계세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있는데 에? 그렇지! 딩동댕 내가 솔직히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으려면은 또 모여놓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당사꾼이라 여다고 누룩죠. 여다고 재리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한 개씩 지나가면서 구경하시면 안 될까? 괜찮죠? 그래서 엿은 하나에 3,000원 맛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도 4,000원. 그래서 여러분들 드셔가면서 구경하시라고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우리도 뭘 여러분들한테 접대를 해드려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오랑이 우리 언니랑 우리 자장님 오라버니가 한 바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개씩만 도와주셔도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혹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식구들 지나가면은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럼 알아서 지나가요. 알죠? 나 얼마나 착해! 절대 다른 마을 목소리들은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 노래 준비됐으면 시원하게 하나 갑시다. 가자!
주시고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 신나는 음악, 깔끔한 음악, 심플한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붙잡고 신나게 한번 쳐보자. 그리고 우리 식구들 그거 제일 작업하려면은 숨어서 작업을 해. 왜냐면 손님 여러분들이 저것들이 이제 조금 더 꼬셔놓고 또 뭘 팔아먹을 것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할 때는 몰래 안 보이게 숨어서 그런 거 작업할게. 알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뭐 걱정 근심이 있어요? 어째 엄마 인상이 별로 안 좋네?
아니 엄마 말이요 앞에 우리 빠마 잘 나오면 우리 엄마 말이요. 응.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참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웃으니까 깜찍하고 이쁘잖아. 자 음악 준비된 거 있어요? 준비됐으면은 우리 신나게 한번 해볼 거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 요쪽에 요쪽에 한번 봐봐요. 자 음악! 아버지 코 위에 그거 뭐예요? 예? 현찰? 우리 아버지 상태가 영이 그런데 난 돼지 코에 돈을 꽂는 거 봤어. 사람 코에 돈 꽂는 건 처음 봤다 진짜. 아 음악 나오면은 혹시 더 줄라고요? 그러면 미리 주문 안 될까? 왜냐면 터질까봐. 예? 예? 코에서 코로 봐야 된다고? 일단은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갑니다. 음악! 슈! 가자!
내 잡아요. 어디 계세요? 만났어요? 아, 그런데 나 우리 사장님은 집안이 그냥 빵빵한가 봐. 용돈 많이 주시고 세상에 차라리 팁 주지 말고 날 데려가시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동산분마님 한 번 더 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관계를 한 번 더 하세요. 물론 여기도 분위기도 좋지만 저기 2층 동네 잘하라고 박수 한번 더 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까 옆으로 갈 때는 다 반을 뜯겼는데 또 문제 많이 왔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엄마. 은하철도 999. 내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 우리 엄마 은하철도 999 그 노래 알아요? 네. 알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불의 명곡에서 지금 엄청 분위기가 있는 곡이네. 이 노래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붙잡고 신나게 한번 쳐드릴게요. 자, 준비됐으면 신나게 한번 더 갑시다. 다시 한번 묘리 스타트! 너무 힘들어서 올해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날까지 이렇게 공연하고 난 내년에는 사람 때로 또 다른 직업으로 택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못 죽었어. 뭐 할 거냐고 물어볼래요? 뭐 할 거냐고 물어봐. 난 노래방 도우미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노래 하나만 하고 나 이제 또 우리 저기 이제 어느 분만님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나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가도 되죠? 네. 들어가도 되죠? 네. 그리고 장구풍 내려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오라버니한테도 돈 괜히 만원 받은 것 같아. 말 더럽게 많네 참말로 진짜. 우리 엄마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삼촌 춤추는 것만 보고 있어. 우리 저 뒤에 우리 이모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뭐 줄까? 아 줄라고? 어머 세상에 참. 아유 고 깜짝.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봐. 그런데 그다음에 대사를 해야지. 얘기하면 발가락 치게 되거든. 봉사마 오거라. 아이고, 마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3천원짜리 엿을 팔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만 작년 다르고 올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요. 뭐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 물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으로 팔아주는 거지 그 물건이 좋아서 필요해서 팔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이쯤에서 난 뭐 하나 팔아도 될까요? 응? 여러분이 팔지 말라면 나 안 팔게. 팔을까요? 팔지 말까요? 응? 그럴까요? 장사꾼이라 그런다? 갖다 놔. 이제 그만 팔아. 이제 아까 앞에 우리 이모가 티셔츠를 사러 왔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내가 말 나온 김에 자빠진 강님의 시어가를 했다고 티셔츠 시어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나 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다음 품바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신곡으로 해드릴까 아니면 홍곡으로 해드릴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곡도 신청해도 돼요. 각설이? 그러면 저거 하자. 그거 뭐지? 한마는 각설 다리요? 원래 이거 저거 도령복이 있거든요. 도령복이 있고 하나 공연이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각설 타령을 한번 하나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쯤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말씀하시지 뭘 다리 아프게 나오죠? 자, 준비됐으면은 각설 타령으로 하나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씩 팔아주신 분들 자리를 메꿔주신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각설이 대령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내게 있는 바람 저기
원래 도령복을 입고 하는 게 있거든. 대가리에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거 있거든. 그걸 하고 정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각색 타령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래도 했어요. 아버지 입맛에 맞았어요? 입맛에 맞았냐고요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보청기약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하나 하려고요. 네.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그거 하나 하자. 이게 4절짜리가 있거든. 근데 내가 일부러 4절짜리 하나 하려고 그래요. 왜냐고 물어보면 안 될까? 응? 4절짜리 노래 할 건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볼래요? 왜냐면은 요번에 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누룽지를 하나 팔라고. 누룽지. 내가 밤새 잠 안 자고 누룽지를 만든 게 있거든. 새벽 4시까지 만들었어요, 누룽지를. 되게 맛있어. 솔직히 아까 여자고 제리 여러분들한테 팔았잖아요. 그거 자명권에 자명 재고 여신에. 그래서 그거는 갖다 버리시고 지금 내가 어제 새벽 4시까지 만든 누룽지가 되게 맛있어요. 지금부터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